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요즘은 딜템을 스타트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방템 스타트하는 게 승률이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통계에도 그렇게 잡히고요. 레이저단에 대해서 요청이 되게 많은데 조금만 더 연습해보고 소개해드릴게요. 자, 일단 레이저단을 잡아주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느낀 가장 좋은 상황은 레넥툰한테 방템을 다 몰아주면서 이성이 나왔을 때, 그럴 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처럼 아이템이 나왔다면 갈 수 있는 템이 방패 파괴자밖에 없습니다. 자, 아니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요즘 서풍을 만들면서 서풍 결투가 이게 좀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서풍을 만들면서 결투가가 많이 나온다면 충분히 또 그 덱도 볼 수가 있다. 자, 일단 또 첫 번째가 영웅 증강체입니다. 자, 템도 애매하고 지금 나온 유닛도 애매한 상태에서, 자, 증강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럴 때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걸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블리츠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레벨업 하면서 이즈까지 투입해 주고요. 자, 일단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패 파괴자도 바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볼 수 있는 각이 뭐 드레이븐 리롤 덱 하나 볼 수가 있고, 자, 블리츠를 쓰고 있다 보니까 카미를 이용해서 자동 방어 체계 덱도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연패기 때문에 이즈를 통해서 지하 세계까지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연패를 하다가 후반에 역전할 수 있는 덱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페어 위주로 좀 잡아주면서, 자, 자동 방어 체계 확인해 주겠습니다. 자, 르블랑이었다면 주물력 80 획득 저거 괜찮았을 것 같은데 르블랑 아니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거 아니면 세 번째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리츠에 관련된 증강체를 먹었기 때문에 싸움꾼이랑 자동방어 체계에 관련된 거를 보면서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또 싸움꾼은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자동방어 체계 쪽을 보는 겁니다. 자, 일단 레네톤 붙여주고 지금 리신도 붙었고요. 자, 정찰단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즈를 빼주면서 차라리 레넥톤 이성을 써주고요. 자, 이렇게 붙어버렸다면 지금 리신이 선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리츠도 조금 끝까지 쓸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선의 덱을 보는 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세 마리를 팔면서 이자를 챙겨주거나 아니면 레벨업 누르고 소라카 같은 걸 빨리 노려보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성 붙은 거 위주로 빌드업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라카 덱을 가는 시점에서 연운을 갖고 오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지만 뺏겼죠. 자, 그럼 이제 방템을 먼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즈 이성을 붙일지 말지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자, 이즈럴은 1성이나 2성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즈를 쓰지 말면서 자동 방어 체계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용발을 일단 레넥톤한테 넣어놓겠습니다. 딜이 굉장히 딸리는 상황이라서, 자, 그나마 싸움꾼 중에 딜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레넥톤이기 때문에 레넥톤한테 아이템을 준 거예요. 자, 택라인은 충분하죠. 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어떤 덱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템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지금 연승 연패도 안 되고 돈도 많이 없습니다. 자, 이러면 레이저단을 잠깐 투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어떤 시너지를 쓸지 좀 헷갈릴 때는 당연히 아이템을 준 유닛 위주로 시너지를 맞추지만 처음에 센 시너지가 있고 중반에 센 시너지가 있고 후반에 센 시너지가 있습니다. 자, 레이저단 같은 경우는 초중반에 되게 센 시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단으로 빌드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단 상징이 두 개가 나온다면 두 레이저를 또 갈 수가 있는데, 자, 보통은 레이저단 상징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쓰다가 버리면서 웬만하면 세트 3이라 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트 3이라 덱을 갈 때는 블리츠를 원래 안 쓰잖아요. 그럴 때 블리츠를 어떻게 한다?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제 다 블리츠에 대해서 배치를 신경 쓰기 시작할 때, 자, 그럴 때 이제 블리츠를 버려주시면 돼요. 또 영웅 증강체는 웬만하면 버리지 않지만 블리츠를 쓰는 경우에는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가고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자, 블리츠 2성 붙으면서 지금 벨베스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레이저단을 빼줄만 합니다. 그럼 레이저단 빠졌으니까 세나 빼주면서 사싸움꾼의 벨베스 빌드업 하는 거예요. 자,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나머지 또 팔고 이자를 챙겨주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세트 나올 때까지 레넥톤을 쓰고 있고 사미라가 나올 때까지 벨벳을 쓰고 있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이를 준다고 했지만 싸움꾼이 4개이기 때문에 원탱이 아니죠. 탱커가 4마리입니다. 이럴 땐 가고이를 좀 참아봐도 돼요. 자, 웬만하면 이제 두 번째 증강차까지 본 다음에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는 게 좋아요. 자, 빠른 판단이나 황금 티켓 같은 경우는 지금 리롤 덱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저주받은 왕관을 먹을 것이냐 돌릴 것이냐인데 저바당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면 넣을 거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일단 싸움꾼을 더 위주로 넣어줬고요. 자, 최소한의 리롤로 7레벨, 8레벨을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추겠습니다. 자, 이 타이밍을 잘 재야 됩니다. 3-2 때는 대부분 6레벨이니까 우리가 8마리가 들어간 시점에서 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상대방들이 3-5부터 7레벨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살짝 위험하다. 저바당을 먹었을 때는 내가 빌드업하고 있는 시너지들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되고, 이제 후반 갔을 때 계속 5코 이성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후반을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럴 때는 4코 이성들을 많이 써주시면 돼요. 자, 유미를 넣었던 거는 깨알로 선의를 챙기기 위해서 넣었던 건데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전체적으로 버프를 받을 수 있는 방패대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약간 이해가 필요한데, 자, 선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주물력이 증가하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선의는 스킬을 쓸 때마다 증가를 한다. 유미랑 리신이 스킬을 그렇게 자주 쓰는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마법 정력을 받을 수 있는 알리스타가 더 좋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싸움꾼은 체력이 높기 때문에 박마저가 증가를 하면은 더 뻥튀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굉장히 센 편입니다. 이 정도 덱 구성이 됐다면 3스테이지를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에는 세트 3이라 쪽을 좀 본다고 했으니까 딜템을 하나 준비를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건 장갑으로 선택을 내리겠습니다. 자, 방패 파괴자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속삭임, 뭐 인피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효율이 극대화돼요.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장갑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오공이랑 드레이븐을 모아둔다. 자, 이거 각오일도 넣어줄게요. 지금 1등 7레벨을 만났기 때문에 혹시나 연승이 끊어지면 되게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각오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왕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두 마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남들보다 리롤을 좀 빨리 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먹는 순간 내 피의 반을 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피 4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1등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각오일을 아꼈을 거예요. 자, 벨벳 숫자 확실히 세진 거 느껴지죠? 일단 세트. 잭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장에 세트를 받을 수가 있네요. 자, 그대로 이제 넘겨주시면 끝입니다. 자, 지금 실수한 거보다 리븐이랑 바이를 교체하는 게 맞았습니다. 지금 3옹 어무대기 때문에 리븐을 바꿨으면 방패대를 챙길 수 있었어요. 야, 이거 지는 줄 알았네요. 자, 바이랑 리븐 바꿔주고요. 자, 지금 벨베스 페어가 잡혔습니다. 자, 우리가 세트 3이라 덱을 본다고 했지만 벨베스가 이렇게 빨리 나온다면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세트 벨베스 덱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이라가 안 나오면 벨베스, 지팡이나 연운이 많이 나오면 미스포춘, 아우솔. 자, 이렇게 메카랑 섞어주시면 돼요. 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번 판에서 제일 중요했습니다. 자, 일단 7레벨 찍어주면서 벨베스 한 마리 더 넣어주고요. 자, BF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주검으로 가는 것보다는 인피, 그 나머지는 총검이나 피바라기 같은 피읍템이 좋습니다. 벨베스는 근접 챔피언이다 보니까 피읍템이 없으면 되게 약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되게 센 편이죠. 지금 이제 조이를 끌고 왔다 보니까 살짝 이길만 한데 못 끌고 왔으면 졌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자, 이길만 하죠 이거? 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벨트 줄 걸 그랬습니다. 좀 위험했죠? 이거는 이제 근접 챔피언인 벨베스를 쓰다 보니까 천상의 축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피읍템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거 8레벨을 바로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돈 쓰겠습니다. 누구 하나 실려 나가겠군. 내가 해결하겠어. 자, 일단 오공 고치고요. 자, 미스포춘을 일단 잡아놓는 게 좋아요. 자, 요즘 메타는 미스포춘, 벨베스, 사미라 이렇게는 들고 있는 게 좋다. 오케이, 일단 벨베스 붙었죠?
자, 이러면 자크 한 마리 넣어주겠습니다. 자, 제가 돈을 쓴 이유는 저주받은 왕관을 먹은 상태에서 지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랑 벨베스가 페어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돌렸을 때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리롤의 기대값이 좀 높을 때 리롤을 좀 많이 돌리는 편이고, 자, 그게 아니라면 이제 레벨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잠깐만요. 자, 돈 쓰고 지면 최악입니다. 와, 졌다. 자, 일단 우르고 좋고요. 자, 미스포츠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BF를 통해서 또 쇼진을 만들게 된다면 미포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주받은 왕관일 때는 4코 이성들은 안 파는 게 좋고, 자, 이러면 싸움꾼을 좀 내려주면서 우르고시랑 미스포츠를 다 써줄게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싸움꾼 다 내리겠습니다. 자, 방패대가 빠지긴 빠졌지만 모든 거는 다 빌드업 용일 뿐이었다. 자, 저주받은 왕관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제 4코 이성 같은 경우는 8레벨에 좀 잘 나오고 7레벨에는 잘 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주받은 왕관을 먹었을 땐 조금 말이 달라요. 왜냐면 4코들을 다 잡으니까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세트 이성을 붙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지금은 연운을 챙겨올게요. 미스포춘이 페어가 잡힌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미포가 없었다면 당연히 세트를 갖고 오거나 벨베스한테 줄 수 있는 템을 갖고 오거나 둘 중 하나를 했겠죠. 자, 간단하게 생각해서 벨베스를 가는 경우는 혼자서 캐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딜러를 두 명을 같이 쓰는 거고, 자, 지금도 페어가 많으니까 돈을 써서 붙이는 거고요. 자, 이제 블리츠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유닛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블리츠를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트 3이라 덱을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3이라만 보고 있었다? 지금 게임 터졌습니다. 3이라 한 마리도 안 나왔죠? 자, 아까 2 잡은다고 미스포춘 팔았으면 미포 2성도 못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이라 덱 상대방 2성인데 당연히 졌겠죠. 그것도 엄청 세게 졌을 겁니다. 자, 자크도 붙었고요. 자, 이제부터 8레벨 가주시면 돼요. 자, 우르곳을 통해서 아이템을 좀 뜯어주고, 나머지 나오는 아이템들 이제 지팡이 쪽은 다 미포, 공템 쪽은 다 벨베스. 자, 템 배분도 지금 되게 처리하기 간단하게 됐고요. 자, 지금도 보시면 미포가 거의 다 잡았습니다. 자, 아까 연승이 끊겨지지만 않았다면 9레벨까지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9렙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자, 이성은 되게 많이 붙었지만 돈이 많이 없다. 항상 저주받은 왕관은 피 반토막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지금 피가 30이 있다. 그럼 앞으로 두 번 정도는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피 30이라고 친다고 해도 여기들보다는 세죠. 그러니까 이제 순위방어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러면 연운을 선택하면서 세트한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방템인 구원, 그 나머지 총검은 벨베스나 미스포춘 둘 중 하나 주면 되는데, 자, 5스테이지 왔을 때는 미스포춘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미포 총검으로 가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메카템은 용발에 구원 들어가면 진짜 삼신기, 나머지 방템 하나는 아무거나 주시면 되고요. 자, 미포는 쇼진, 보석 건틀렛, 그리고 지팡이템 아무거나,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템이 진짜 얼추만 들어가면 됩니다. 완전 삼신기 필요 없어요. 자, 여기도 지금 용발에다가 완전 찬 구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잡기 진짜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방패 파괴자가 있으면서 처형을 시킬 수 있는 에이스 미포를 쓰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아, 일단 세트 이성 좋습니다. 자, 이러면 게임 끝났죠. 자, 8레벨 찍어주면서 넣을 거 한 마리 찾고요. 자, 잠깐 이렇게 방패대를 써주거나, 자, 아니면 이제 5코 이성 제일 좋은 거는 피들스틱, 자, 이렇게 나오면 투입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한 번 맞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구렙각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배치는 블리츠랑 우르곤만 좀 저격을 해주면 끝이고요. 자, 일단 후방 갔을 때 잭스를 또 레오나로 바꿔주면 방패대 추가시킬 수 있고요. 자, 자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성이 붙었으니까 쓰고 있지만 나중에 자크를 버리고 더 좋은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판,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실 때도 보시면 블리츠를 오른쪽에 놔두면 상대방 딜러들이 오른쪽으로 옮겨지겠죠. 그럼 그걸 또 우르곳으로 저격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블리츠가 땡겨왔죠. 땡겨온 상태에서 우르곳이 궁 쓰면은 다 맞는 겁니다. 자, 이것도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연장전 가면은 미스포춘이 장난 아니다. 자, 벌써 순위방어 했습니다.
자, 미스포춘이 쓴 걸 더 확인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대천사를 갖고 오면서 미포템을 챙겨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스포춘한테 블루를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블루를 주면 궁이 빠른 거고 두 번째 궁을 잘 못 씁니다. 자, 쇼진을 주는 경우는 이제 궁을 두 번 쓰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요. 자, 제드 지금 저격하고 있죠? 제드만 좀 피해주고요. 자, 이런 배치 완전히 이겼죠. 안 그래도 제드덱한테 좀 센데 배치까지 이겼다? 진리가 없습니다. 이거 여기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유가 된다면 3이라 같은 거 에이스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 깔끔하게 이 자를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버렸지만 에이스를 잡는 이유는 우리가 미포템을 잘 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모데카이저가 좀 빨리 나온다 싶으면 메카 드레이븐이랑 좀 교체를 해주면서 그대로 4 에이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보통은 에이스 문장이 있을 때만 4 에이스를 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4 에이스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왼쪽 우르고 맞춰주고요. 자, 하나 실수한 게 있다면 상대방도 우르고스 쓰고 있었기 때문에 미포를 반대편으로 배치해주는 게 좋았다. 그래도 3이라 바로 잡았습니다. 자, 상대방 딜러 빨리 잡았으면 저희가 이겼죠. 자, 벨베스 구도가 좋을 때는 힘이 빠지지 않지만 후방 갔을 때 CC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때 벨베스가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빼야 될 유닛들이 되게 많습니다. 뺄 수 있는 게 블리츠, 자크, 벨베스 다 빼야 돼요. 맘마 좀 더 먹고 올래? 자, 구렙 찍는 걸로 가겠습니다. 혹시나 벨베스가 잘 나오면 삼성을 보는 플랜으로 갈 수도 있었고요. 아우소를 잡아놓는 이유는 우리가 태블망이나 모렐로가 없다 보니까 잠깐 활용이 가능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덱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두 마리가 더 들어가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해요. 자, 템을 고르기 전에 상대방부터 체크를 해주고, 자, 이건 정손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세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침묵의 장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고래 찍고 돈 쓰고요. 자, 우르고 패요. 모데카이저 잡아야 돼요. 자, 침장 맞췄고 저희는 피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르고시 딱 돈 뜯어주면서 잭스 버리고 모데카이저 잡으면 깔끔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드레이븐을 한 마리 잡아놨으니까 3이라만 나오면 4에이스를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피델스틱이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여기 졌네요. 자, 이거 졌잖아요.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피델스틱을 잡지 못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도박수를 둬야 돼요. 자, 드립은 바꿔주면서 이거 4에이스로 바꿀 겁니다. 자, 여기서 3이라가 안 나온다면 그냥 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에코 버리고요. 하나씩 버리면서 찾아줄게요. 일단 3이라 나왔죠? 일단 4에이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바꾸려고 했는데 피델스틱이 너무 세다 보니까 한 번에 터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피가 이제 26이다 보니까 13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번에 죽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3이라를 팔고 이자를 봤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실수로 돌아온 거죠. 자, 일단 나왔으니까 가능성이 생겼어요. 자, 이제는 블리츠를 빼주겠습니다. 자, 누누를 그대로 써주면서 대체할 게 있다면 자크도 버려주고요. 자, 이거 자크 버리겠습니다. 자, 방패드 추가해줄게요. 자, 누누 이상 붙이고요. 일단 할 거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피델스틱한테 이성이 붙어있으면서 아이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4 에이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 덱들은 다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것도 4에이스 아니었으면 살짝 위험했죠. 자, 방금 덱 전환한 부분들도 제가 미리미리 뭘 빼놓을지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4코 위협 애들은 5스테이지 초반까지만 좀 쓸만하다. 후반 갔을 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건 레오나 황소 부대를 그냥 가지고 와줄게요. 자, 레오나도 쓸 수 있고 황소 부대도 지금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자, 상대방이 AP가 강했기 때문에 제가 50을 빼주고 레오나를 추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AP가 강하면 방패대, AD가 강하면 어모대,
자, 그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자, 침장 맞추고요. 자, 드루 차원문 같은 경우에는 메카한테 들어가도 터집니다. 자, 일단 구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자, 알리스타 지금 미스포춘 궁 다 막았고요. 자, 이름 이겼죠? 자, 중요한 점은 저주받은 왕관은 두 마리가 더 들어가면서 지면 안 되니까 리롤로 이성작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자, 그걸 웬만하면 사코 쪽으로 구성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힘이 빠지는 타이밍이 왔을 때 그 유닛들을 버려주면서 오코로 덱 밸류를 올려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